오대산 월정사가 펼치는 대규모 신행결사, 금강경 봉창기도가 첫 정진을 시작한 지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. 월정사는 교구 차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동참자를 늘리면서 이른바 기도혁명을 일궈낸다는 계획입니다.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.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금강경 봉창기도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한글과 한문으로 독송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철야 기도 유튜브 영상도 제공합니다. 또 방문자들이 직접 출석을 누르며 신행 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매일같이 출석을 하고 금강경을 한 편씩 듣는 겁니다. 듣는 거예요. 그렇게 들으면 연꽃이 하나씩 찍히고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연꽃을 찍으면,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면 그러면 52주거든요, 1년이. 그러면 부처님이 됩니다. 뉴미디어 포교에 앞장서 온 월정사는 지난 8일 국내 1호로 온 오프라인 동시 금강경 봉창 기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하남 중원선사의 유지를 기리고 새로운 불교 중흥을 위한 대정진 신행 결사입니다. 지금 그게 1930년부터 시작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거든요. 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그런 체계들을 다 기본적으로 갖췄고,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할수 있는, 그 나홍 스님이 화남 혼수 스님에게 법을 전했던 그 고운암 성지를 복원하는 불사 비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. 10만 원력 기도 혁명을 목표로 월정사는 지난달 11일 첫 정진을 시작해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.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월정사 적광전과 문수선원 등에서 철야 정진을 펼치고 매일 두 차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축원합니다. 3년 내만 명을 동참시키겠다는 기대를 걸었는데 한 달여 만에 2천 명이 넘으며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입재자들은 1년 기도 입재를 하신 분들은 한 2천 명. 그래서 올해 말까지 3,500. 그래서 많으면 4,00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심신의 안정과 삶의 질의 개선, 그 다음에 행복과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려고 생각하는 거고. 월정사는 올 상하반기에 나누어 수개식 등 천여 명이 넘는 대규모 기도 명상 수행 행사를 열고 규칙적인 기도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연구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금강경 봉창 기도를 세계적인 축제로 확장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. BBS 뉴스 권송입니다.